벳푸에서 첫날밤을 보낸 다음에 저는 바로 벳푸역 시장으로 출발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전날 먹었던 게 에키벤하고 편의점 음식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배가 고팠어요. 대부분 분들이 일본 여행을 가서 시장을 간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곳을 가세요. 도쿄에 있는 치키지 시장이랑 그리고 키타큐슈에 있는 가라토 시장, 이렇게 두 가지를 자주 가시는데 이 두 개의 시장 경우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막 저리 치이고 정신 하나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장 갔는데 별로 볼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장소는요,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물건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되시고 여행을 가신다면은 시장을 가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벳푸역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 벳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2017년도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상민 씨가 갔던 시장으로 유명한데요. 정말 여기는 치키지 시장처럼 막 규모가 엄청 크다던가 막 사람이 막 왁자지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 조용하고 편하게 정말 일본의 민낯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하고 평온한 시장입니다. 벳푸 시장은요, 치키지 시장처럼 막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많은 먹을거리와 그리고 생필품, 과일, 야채 등을 팔고 있어요. 제가 이 벳푸 시장에서 본 물건 중에 제일 재미있는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김이 있어요. 근데 그냥 김이 아니고요, 김치맛 김이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김을 먹어봤지만 김치맛 김이라는 건 처음 봤어요, 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벳푸역 시장 앞쪽에 한국 식품점이 있어요. 여기서도 김치를 취급해요. 얼마나 일본인들이 김치를 좋아하면은 이런 물건까지 나오는지. 아니, 한국인들도 김치맛 김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없어요. 하여간 되게 독특한 상품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벳푸역 시장을 둘러본 다음에 이제 뭘 먹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한 메뉴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토리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바스시 고등어 초밥, 그리고 야키 오니기리, 구운 오니기리죠.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를 선정해서 벳푸역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다가 보이는 공원이 있어요. 이상민 씨도 여기로 왔다 갔고요. 저희가 이 공원에 와서 이 세 가지의 음식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먼저 토리텐이라는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토리텐은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가라아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토리텐은요, 가라아기랑 조금 핀트가 다른 음식이에요. 가라아기는 이제 고기에다가 밀가루 가루를 묻혀가지고 피를 얇게 형성해서 바삭하게 튀기는 거고요. 그리고 토리텐은 우리나라의 치킨과 거의 똑같은 형식의 조리법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탕수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그 반죽에 고기를 담갔다 빼서 튀기는 거거든요. 탕수육이죠, 누가 봐도. 그럼 왜 오이타에서만 가라아게가 아니라 이런 토리텐이란 음식이 유명해진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토리텐이란 음식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이타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오이타현에 놀러 오셨는데 가라아게를 찾으러 다닌다? 이거는 춘천 와서 막국수가 아니라 냉면 찾으러 다니는 거죠. 완전히 핀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이타에 오셨다면은 무조건 토리텐을 드셔보셔야 돼요. 이 토리텐의 원조에 대한 그 약간의 다툼이 있는데요. 오이타에는 유명한 토리텐 가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벳푸에 있는 토요켄이란 가게고요. 또 하나는 오이타에 있는 키친 마루야마라는 가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요켄의 토리텐이 원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토요켄은 1926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키친 마루야마는 1962년에 만들어졌어요. 역사로만 따지면은 벳푸에 있는 토요켄이 좀 더 오래됐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토요켄이 원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키친 마루야마에 가보면은 토요켄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토리텐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원조다,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맛있는 쪽이 더 좋은 거겠죠. 하여간 이렇게 토리텐의 원조에 대한 이런 자존심 싸움도 현재 오이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어 초밥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베푸는요, 정말 축복받은 황금어장인 세토네랑 완전히 붙어있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정말 수많은 해산물이 시즌마다 계속 들어와요. 정말 축복받은 동네죠. 대표적으로 베푸에는 겨울에는 복어, 그리고 여름에는 가자미, 그리고 가을에는 고등어가 제철입니다. 1년 내내 잡히는 거는 정어리랑 돔, 그리고 갈치와 문어, 방어, 그리고 바닷가재 등등 정말 세토내를 딱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베푸는 정말 천국과도 다름없는 어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여행 간 시점이 가을이기 때문에 베푸에서 고등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제철인 계절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고민이 됐어요. 딱 비주얼을 보자마자 야 이건 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린 거를 정말 못 먹어요. 근데 고등어가 유명한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어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비린맛이라는 거가 무서워서 안 먹어보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를 딱 뜯어서 먹어보는 순간 첫 맛은 비리다. 아 이거 확실히 비리다. 여기서 조금 실망했어요. 근데 이 실망한 거를 누군가가 확 잡아줘요. 고등어 초밥 안에 있는 생강이 이 비린맛을 다 잡아주고 비린맛 하나도 없고 고등어 자체의 그 고소한 맛만 다 남아있어요. 정말 제가 살면서 먹어본 초밥 중에 제일 맛있는 초밥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맛있는 초밥을 먹어본 건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정말 비린 거를 못 드시는 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니 시도해보세요가 아니라 드세요. 하나도 안 비립니다. 처음에 살짝 비린맛 날 것 같다 하고 겉만 주고 하나도 안 비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니기리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니기리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쌀을 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게 맛있다, 어떤 오니기리가 맛있다 라고 딱 이렇게 간추려서 말해드리긴 좀 힘든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에 따라 마음에 드는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맛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구운 오니기리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오니기리를 구워서 먹는 그런 장면이 가끔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호기심으로 드셔보는 것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토리텐이랑 고등어 초밥 때문에 오니기리 맛은 잘 못 느꼈어요. 고등어 초밥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렇게 베푸시장에서 구매한 세 가지의 음식을 모두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는 일본에 있는 시장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베푸냉면 다음 회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 프로듀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